박정희 대통령은 전국 10개 시도에 대한 지방 연도 순시를 모두 끝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방 순시를 통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는 농촌의 혁신적 개발, 중화학공업의 육성, 수출의 증대라고 강조하고 이 기간 동안에 농촌에 집중 투자를 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으로 농촌과 도시에서 새마을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농민을 정부는 먼저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맨 나중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이야말로 곧 국가 발전의 추진력이며 이의 실천이 곧 애국의 길이요 또한 애국의 길은 가장 가까운 데 있어 손쉬운 일부터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농촌 발전의 열쇠인 자조자립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 사업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사명감과 정열을 갖고 앞장서야 하며 농촌에 숨어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해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